뭐 연비 효과라든가 배춧가스 저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계산하면 맞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옛날 기술이고. 저희가 예전에 휘발유 차를 LPG로 개조를 많이 해봤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두 가지를 혼용해서는 엔진한테 악영향을 미친다. 열팽창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도 되고 또 어느 때는 시동도 잘안 걸리게 되고 굉장히 엔진한테 무리가 많이 간다. 특히 점화 시기를 수시로 조절해 줘야 돼요. 예전 기타입으로 해갖고 예전의 차처럼 점화 시기를 조절해 주는 연소율이 좋기 때문에 그런 일은 좀 적은데 요즘처럼 전자제어 엔진 써서 크랭크각 센서 하나 가지고 만약에 ECU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하면 사실은 점화 시기가 거의 고정돼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알고리즘 하나 가지고 두개다쓸거 아니에요. 근데 혼합비도 달라요. 가솔린은 혼합비가 14.7L인데 LPG는 15.8L란 말이죠. 기존의 차보다 뭔가 다른 거고 첨단 같지만 사실은 그 옛날 기술이고 뭐 우리가 이론은 되게 좋은데 실제 기계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고 부품에 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엔진 내부에 트러블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죠. 저는 만약에 그 엔진이 트러블 없이 쓰려고 그러면 그냥 LPG만 쓰든지 아니면 휘발유만 쓰는 게 좋아요. 만약 연료를 아끼려면 LPG를 쓰는 거고요. 시동 잘 걸리고 가볍게 하려고 그러면 트러블 없으려면 그냥 가솔린 쓰는 거예요. 뭐 반나절은 가솔린 썼다, 반나절은 뭐 LPG 썼다. 이러면 사람도 열 받았다 내렸다, 받았다 내렸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도 이상하게 지는 거잖아요. 사동도 똑같아요. 사실은 LPG의 특성도 휘발유의 특성도 다못 누리고 있다. 효율이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진의 그 수명, 엔진의 트러블, 그 다음에 그 안에 부품의 정비율 따지면 저는 영 아니다라고 봅니다.